시프렌즈 단장 제니예요. 이번 춘천 경제 살리기 봉사 홍보 촬영지는 퇴계동에 위치한 이한테 플라워 카페예요. 브런치 맛있게 하는 카페라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꽃집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럼 이한테 플라워 카페 구경하러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들어오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건 예쁜 꽃들과 수목원 온갖 같은 인테리어. 와, 꽃들 진짜 많죠? 잠깐 같이 꽃 구경 해볼까요? 여기 이한테 플라워 꽃 가격은 저렴한 편이라고 해요. 시프렌즈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보세요. 얘네랑 라떼칼이야. 우와, 이쁘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도 많이들 가져가시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거 좋아해요. 이렇게도 예쁘고. 자, 이제 꽃 구경도 했겠다. 바로 옆 카페로 브런치 먹으러 가볼까요? 메뉴 어떤 게 있나 메뉴판도 한번 보고, 시프렌즈 단은 사장님의 메뉴 선정으로 브런치와 명란 아보카도 비빔밥을 주문했답니다. 명란 아보카도 비빔밥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떤 맛일지 궁금하더라고요. 두근두근 드디어 식사 타임! 먼저 레모네이드 한 입 마시고 브런치 구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상추 샐러드, 아보카도, 삶은 계란, 소시지, 핫케이, 토마토, 귤, 새우, 콘 샐러드, 그리고 수프! 허우,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네요.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끼함을 잡아주기 위해 매콤한 페퍼론치노도 뿌려져 있어서 느끼하지 않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깔끔해. 깔끔하다. 드셔보세요. 자, 이제 드디어 명란 아보카도 비빔밥을 먹어볼게요. 열심히 비벼주고. 한 숟갈 떠서 먹어봤는데 비릴 줄 알았는데 새로운 맛이었어요.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맛있는 맛.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이 맛은 드셔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짜고 진짜 맛있어. 안 느끼하고. 시프렌즈 단장은 정말 맛있게 먹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한테 플라워 카페 방문하셔서 예쁜 꽃도 사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꽃 선물도 해보고 맛있는 차와 음식도 먹으러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상 춘천의 경제를 위해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시프렌즈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